역수? 역수할 차례요? 수가 소동은 제보가 무공이라. 자, 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내려옵니다. 예? 또 산들이 또 이어져서 또 이렇게 또 올라가겠죠. 여기 물이 이렇게 흘러요. 예?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또 마을이 이렇게 내려올 거고. 이런 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풍수를 안다. 난 여러분들하고 자기가 이제 풍수를 좀 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어? 그럼 산에 한번 갑시다. 그래서 산에 딱 올라갔다가, 산에 올라갔다가, 그럼 내려와. 그랬는데, 아, 이 사람이 좀 아는 사람이구나. 모르는 사람이구나. 아무 말도 안 해도 알 수 있어. 어떻게 알까? 얼마까지 올라갔냐? 아무 데나 올라가도. 아무 데나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그냥 같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아, 이 사람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조금 아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할까? 예? 높이 올라가면 가짜. 아,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는데. 물가를 찾아가지. 아, 근데 지금 제가 드린. 했잖아요. 어? 어떤 땅을 원하십니까?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땅을 보는 뭐 관법은 이렇게 딱 볼 때, 아, 예, 자. 땅을 보는 사람이 어떤 정말 좋은 자리를 하나를 봤어. 그때 눈이 팍 커지지. 그죠? 정말 좋은, 그럼 거기로 가지. 갈 수밖에 없지. 어떤 자리를 봤으면. 근데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다 그냥 와. 나는 이렇게 보면 옆에 그 터가 보이는데, 그 좋은 터를 보고도 그냥 쑥 지나가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 안 그래요? 아, 자기가 찾는 빼어난 미인을 딱 봤단 말이야. 그죠? 눈이 다시 한번 크게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게 그게 남자의 심리 아닙니까? 맞잖아. 예? 네? 장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거요. 어디를 가서 이렇게 딱 봤는데 싹 보고서 자, 우리가 이제 밑에 이제 보통 도로가에 이렇게 보면 이제 도로가에 도로 물가에 도로도 있잖아요. 보통. 그죠? 그럼 여기다 버스를 세웠어. 예? 우리가 어떤 차를 딱 세웠어요. 한 번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선수는 여기서 딱 보고 한 번에 찾아가는 거, 한 번에.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럼 가짜요. 그냥 여기서 한 방에 딱 찾아 올라가는 거, 한 방에.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한 방에 딱 찾아. 말은 좋다. 말은 좋아. 그걸 보고 이제 그냥 역수를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역수와 순수가 있어. 네? 근데 명심보감이라는 책에서는 그를 역천자는 망이고 순천자는 존이라 그랬다고요. 그것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죽음이다지. 근데 하늘이잖아, 하늘. 예? 역천자. 근데 지기는요 이렇게 있을 때 천기는 이렇게 내려가고 지기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또 다시 인기로 이렇게 가. 항상 이 풍수 경제에 나온 얘기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지리 지리 요역이라. 요자가 뭐야? 기묘한 핵심적으로 지리의 핵심은 역이란 말이에요. 역을 찾아가는 거야. 천기가 곧바로 사람한테 미쳐지는 영향은 어이없고
천기가 곧바로 지기로 미쳐지고 지기가 다시 또 역으로 또 이게 인기에게 미쳐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맥락과도 같지만 지리라는 것은 가장 기묘한 것이 역이다. 역수를 찾아야 된다. 이 얘기야. 자, 봐봐요. 물이 냇갈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비가 내린다고 해봐. 비가 내리면 이렇게 흘러내릴 거 아니야. 여기는 이렇게 흘러내릴 거 아니야.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산등성이를 1mm만 높아도 물은 못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이렇게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러면 이 내당수라고 그래, 내당수. 이 앞에 뭐 흘러가는 거를 우리 동네 앞에 내당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당수의 역으로 가는 데가 역수판인 거야. 그게 뭐야? 여기서 버스를 내렸다 다리를 건너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단번에 일리 가야지. 일리 갔다 가짜요. 일리 갔다 가짜야. 다 왜 그래? 여기에서 내린 물은 반드시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릴 거고, 그렇죠? 여기 골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결국엔 물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서 가마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다. 예? 여기서 내린 물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물 따라가죠? 순수하게. 이 순수요, 순수. 이건 역수. 이것도 순수죠. 역수, 순수, 역수, 순수가 계속 순역이 바뀌면서 가는 거죠. 순역이. 순역이 바뀌는 거야. 내당수를 기준으로 순역이 바뀐단 말이야.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지도로 집에 가셔서 뭐 다음 지도든 네이버 지도든 이런 데 이제 지도를 보잖아요. 보면은 시골 마을에 반드시 여기에는 마을이 형성이 돼 있어. 또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에?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축사 하나 있거나 비닐하우스 하나 있지. 옛날에는 여기에도 마을이 있었고 여기도 마을이 있었는데 이쪽은 결국에 다 기운이 없으니 순수판이라 다 죽고 다 빠져버리고 다 내빼고 없어요. 이제는. 자, 그럼 이제 역수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봐요. 지도상에 딱 찾아보면 옛말에 응? 역수일작 가치부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뭔 말이야? 역수가 일작 한 종재기만큼 조금만이라도 흐르면 가히 부자에 이르게 된다. 그래갖고 어떤 풍수사는 일작이라는 호를 썼어. 윤일작. 역수일작 가치부요. 역수가 한 종재기만큼만 흘러줘도 가히 부자가에 이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집을 질 때 저는 주택 이거 보고 집을 질 때 뭐야 역수 조성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그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야. 예? 자, 다시 봅시다.